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바다로 해안포 200여 발을 쐈습니다. 9.19 합의가 파기된 뒤 첫 무력 도발인데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. 김건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다만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복궁 낙서 사건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백제시대 성벽인 송파구 풍납토성에서 눈썰매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현장 취재했습니다. 경기 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엿새 전 고양시 카페 주인 살해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걸로 보고 당시 용의자인 57살 이모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.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.